자, 보도록 할게요. 자, 수당이 발전하고 동아시아 세계 형성 어저께 하던 거 이어서 할게요. 어저께 수나라 보고요. 당나라까지 봤어요. 그래서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이네 가지를 그죠? 일본, 우리나라, 베트남, 당나라 이런 나라들이 그죠?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다라고 해요. 알았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쓰라고 그러면 또못 써요. 제목을 항상 공부할 때 제목을 잘 보도록 하자. 자, 일본이에요, 일본. 내가 역사 선생님은 재수 없어서 한 문제도 안 내요. 뭔 말인지 알지?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충 보세요.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 뭐. 자, 조문 문화라 그래요. 신석기 문화라 그래요. 신석기 문화. 신석기. 야요이 시대 볼게요. 기원전 3세기경이에요. 야요이 문화예요. 벼농사야, 벼농사. 그리고 일본이라서 대충 써놨네요. 청동기랑 철기를 대충 같이 사용을 해요. 이게 늦었다라는 거지? 그지? 원래 역사가 깊은 나라는 이걸 한참 동안 사용해야 되지, 그지? 맞아요? 계급이 발생했어요. 그죠? 벼농사는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기술이 전해진 거래요. 야마토 정권 볼게요. 주변 소국을 통합하고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스카 시대예요. 한반도랑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요. 아스카 문화라고. 쇼토쿠 태자가 관료제를 정비합니다. 중앙 집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 집권. 다이카게신. 일본 국호랑 천황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때부터. 다이카게신 한번 옆에 볼까요? 645년이에요. 645년. 왕족과 당나라 유학생 출신이 정변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왕을 중심으로 실시한 일련의 정치 개혁이에요.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됐대요. 그걸 보고 다이카 계시니라 한다. 나라 시대요. 나라 시대는 나라.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는 그죠? 헤이안 큐라 그래. 거기가 교토야. 그지? 지금 오늘날의 교토, 그죠? 오늘날의 나라, 나라 시대 때는 여기가 수도였어요. 불교가, 그죠? 융성했고요. 도다이사가 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거다. 또, 헤이안 시대는 교토로 천도하고 나서요. 귀족들의 영역이 확대됐어요. 장원이 바뀌었다라고요. 무사를 고용했어요. 우리 일본 영화 보면 부사들 나오잖아요. 사무라이들. 국풍 문화라고 해요. 일본의 고유 문화가 발달했어요. 가나 문자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무르레 저번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문제 풀읍시다.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내 거는 답이 보여서. 가의 시기, 가의 시기. 삼국시대랑, 그죠? 후한 이후에, 그지? 후한 이후에 삼국시대랑 진나라 5호, 그죠? 5호 16국, 그 다음에 동진 일로 쫓겨내려왔죠? 이게 선비족이라고 그랬지, 그지? 5호, 수나라 전까지 이때를 우리는 위진남북조라 그래요. 위진남북조, 그죠? 위진남북조,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의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일본인가 봐. 다 여기 파란 줄이 다 갔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를 했어? 중정관이라고 그랬어? 맞아?
부품 중정제를 실시했죠. 답은 1번입니다. 장안이 국제도시로 된건 당나라 시대 때고, 북조에 의해서 강남 지방은 남조에 의해서 개발이 됐죠. 대운하 건설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건 수나라. 수나라 시대 때는 뭐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한건뭐 있어? 운하. 딱 하나. 그지? 맞아? 운하. 그지? 정치가 혼란하여서 사상과 종교가 발달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불교, 도교, 청담 사상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발달했어요.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추천하는 거야. 그죠? 추천에 따라 관리를 임명하는 국품 중정제가 실시됐어요. 누가 추천을 해? 중정관이, 그죠? 중앙정부에 추천을 해요. 나이 새끼가 좋아. 그래서 추천합니다. 이러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있었던 일로 옳은 거. 나가 뭐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지? 나의 고기? 북이야? 북이래요. 이거 애들이 쓰는 빨간 샤프라서 그런지 잘안 써지네. 북이에요. 그래도. 자, 북이에요. 북이에서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북이에서 지금 균전제 실시했던 나라들이 보였죠? 어저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균전제 여기 있네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뭐예요? 특히 북위에서 그죠? 균전제, 북위 균전제. 그 다음에 수문제 때, 수나라 때, 수문제 때 균전제, 균전제.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뭐예요? 균전제. 땅을 주고 세금을 걷고 당나라 때는 그 균전 받은 대신 뭐예요? 받은 애들이 부병, 그지? 군대에 하는 거지? 뭐 60살까지 했다고 그랬나? 뭐 대충 그지?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뭐, 셀프라고 그랬잖아요. 무기도 지가 가져와야 되고, 그지? 군복도 안 주고, 그지? 응? 지가 알아서 셀프예요. 왜? 땅을 받았기 때문에 부려먹을 수 있는 보병제예요. 그죠? 균전제를 봤어요. 맞죠? 그죠? 북이는 균전제예요. 그죠? 수나라 수문제 때도 균전제고요. 당나라 시대 때도 균전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죠. 이름이 누구죠? 그 왕이? 그왕 이름이 뭐죠? 효문제예요. 효문제의 북위는 뭐요? 선비족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어요. 중국식 성을 갖고 그런 정책을 했어요. 호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뭐 결혼 정책도 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인 남자한테 조용조를 수취한 건 당나라고요. 그죠? 신라와 연합해서 한 것도 당나라예요. 한족의 선진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강남 지방을 개발한 거는 북위가 아니라 남조예요. 북조, 남조. 그죠? 북위에서는 균전제를 실시했어요. 효문제는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역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중정관이 등급을 매겨서 인재를 추천하면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거야. 그 결과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었죠. 그죠?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어요. 답은 2번입니다.
구품 중정제를 실시하니까 위진남북조가 문벌 귀족 사회가 됐다. 호족이 중앙 관직을 독점했어요. 호족이 서로 관리를 추천해서 독점해가지고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대요. 문벌 귀족 잊지 마세요. 4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시기 화베이 지방에서는 여러 북방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대립하는 혼란기가 계속되었으나 이후에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윗동네 북쪽 지방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남조와 겨루게 돼요. 남북조 시대죠? 그죠? 남북조 시대죠? 도교 봤어요. 청담 사상 봤어요. 대규모 석굴 사원이 제작되었어요. 불교가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 거 같아요. 제자백가? 이거 언제 거예요? 제자백가 언제 거예요? 불교는 후한 때 전래는 됐는데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해서 윈강석굴, 룩먼석굴, 두낭석굴, 대규모 석굴 사원을 제작했어요. 청담사상, 노장사상, 그죠? 도교, 맞아요. 맞죠? 춘추전국시대 볼게요. 제자백가의 출현 춘추전국시대. 그죠? 제자백가. 여러 사상가가 등장해서 다양한 학파가 만들어졌어요. 제자백가야. 제자백가야. 여러 학자 수많은 학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춘추전국시대의 학자와 학파를 제자백가라고 해요. 유가도가 무가 법가 병가 뭐 이런 거 뭐 춘추전국시대. 답은 2번이에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화북, 화베이. 응? 알겠죠?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화북은 황하강 중심이죠? 그죠? 뭐, 원장님은 예전에 이렇게 배웠었어. 화남 지방, 화중 지방, 화북 지방, 둥베이 지방, 이렇게 중국을 나눠. 네 개로. 그지? 네 개로 나눠서 화중, 화남, 화북, 둥베이. 둥베이는 요자. 그지? 화북. 그 정확하게는 그거를 나누는 게 여기를 나누는 건 뭐예요? 산맥이지. 칠링 산맥하고 난닝 산맥으로 화중, 화남, 화북을 다 나누는 거지. 그지? 맞아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 화베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나도 이거를 평야로 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지? 이게 좀 낫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평야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화베이 지방.
알겠죠? 화베이가 화북이겠지? 그지? 수당이 중국 통일과 동아시아 문화권. 1589년 남북조로 분열되었던 중국을 통일한 거야. 그게 무슨 나라야? 1580 통일은 수나라로 만들어진 다음에 했나 보네. 그지? 일단은 수나라예요. 수나라에서 고구려 왔죠? 수나라에서 수 문제가 균전제 실시했죠? 기억나죠? 그지? 수나라에서 한거 뭐밖에 없다라고 그랬어, 원장님이? 운하건설밖에 없다. 그지? 달리 수나라겠어? 물 숫자도 쓰는데. 그지? 과거제가 있었죠. 과거제를 언제 처음 실시한 게 수문제 때한 거예요. 그러면 황소에 황소의 난이 답이네요. 그죠? 맞아요? 평소에는 한번 찾아볼게요. 원장님 아들이 지금 6학년이니까 저거 한 5살 정도 되는 거지. 꽤 오래된 거죠. 당나라 말기에 이르러 환관들의 전횡, 붕당과 혼란했어. 비교적 현명한 황제였던 선종도 바로잡지 못했어요. 선종이 죽은 후 차례로 황제가 된 의종, 희종, 향락을 일삼으며 방탕한 나날을 보냈고 조정의 부패는 극에 달하게 됐다. 산속의 화적대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산동성 원구 지역의 소금 장소 황소도 농민들을 모아 뭐야 봉기를 일으켰다. 후에 황소와 왕선지 이두 봉기군이 하나로 회합해서 관군과 싸웠다. 중국을 다 누볐네. 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주로 유동작전을 한 황소의 봉기군이 점령한 지역에다 군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령했다가는 떠나버리곤 했기 때문에 없었나? 만화가 여기 없었나?
통계는 남이. 자, 당대, 당 말기에 난 거야. 그지? 당나라 말기에 난 거야. 맞죠? 수대에 건설된 운하와 관련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볼게요. 틀린 것은 수나라. 중국의 큰 황하강하고 그지 창장강, 양쯔강이죠. 그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를 인위적으로 연결한 건 맞아요. 운하를 건설하였다. 문제, 수문제, 그 다음에 수양제 이렇게 되죠. 그죠? 문제 때 시작했죠. 그죠? 일부 개통한 거 맞아요. 양제 때 완성이 됐어요. 6년 동안 건설했다고 그랬나? 그죠? 남북 간 물자 유통이 활발해졌겠지? 답은 5번 갑니다. 중앙 권력이 강화되지, 그게 약화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써 있어요. 수나라. 대운하 건설. 중앙 집권 강화예요. 알았지? 대운하는 뭐야? 중앙 집권 강화다. 우리는 그 정도 잘 정리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잖아요. 그죠? 당나라 말기, 그지? 황소의 난이잖아요. 그죠? 당나라 시대 때 맞는 것은 자, 균전제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트로 당나라. 부병제라고 그랬지. 그지? 맞죠? 안록산 사사명이었나요? 맞아요? 맞냐? 자, 둘다 안록산도 아들한테 줬고 사사명도 아들한테 줬고 안록산의 아들을 사사명이 죽이고 그지? 개판이었죠.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했나요? 고구려 불교 당나라 당나라 불교 언제일까요? 답은 농업과 수공업이 발달했죠. 그죠? 맞아? 당나라 시대 때 중앙에 삼성육부 설치했죠. 답은 3번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때 고구려랑 백제의 불교를 전파한 거예요. 위에도 있었잖아요. 불교.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전파. 불교.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는 아니에요. 불교 전파. 그죠?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 전파. 옆에 문제 보도록 하죠.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제도를 각각 쓰래요. 당의 농민은 곡물이나 노동력, 직물을 세금으로 부담하였고, 농한기에 훈련받고 전쟁에 출정하였어요. 세금을 내는 게 뭐였어요? 뭐 있었어요? 뭐예요? 조용조밖에 없죠. 균전제는 땅 분배하는 거고, 땅 먹었으면 부병제 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세금 걷는 거는, 조는 1년에 곡물 2석, 두 가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는 비단 2장, 면 3량. 그죠? 아니, 그니까, 조는, 그죠? 비단 2장, 면 3량. 용은, 우리 용역회사 그러잖아. 그지? 용역회사 그러잖아. 요역을 하는 거야.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죠? 20일 노가다. 아니면 비단으로 내든가. 아무튼 노가다예요. 그죠? 곡물, 노가다, 그 다음에 섞어서. 그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는 조용조 제자를 붙여도 되고 제도니까, 그지? 그다음에 하나는 부병제예요. 부병제. 우리 균전제 땅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굳이 균전을 받은 농민에게 군역의 의무를 뭐 떨어지는 소리야? 터지는 건 아니, 터지는 소리는 아니죠. 부병제예요.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삼성이죠. 그지? 세계의 성이죠. 삼성의 상서성 밑에 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육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 육부. 중앙 행정 조직이에요. 얘는 행정 업무, 실제 업무를 보는 거고요. 당나라의 중앙 정치기구, 이건 맞아요. 집행한 거는 얘네들, 얘네가 지금 집행하는 애들이죠. 그죠? 맞아? 여기가 집행하는 데예요. 중서성이 아니지. 일단은, 그지? 3번이 답 3번이 답 들어갑니다. 문화성에서는 정책을 심의합니다. 심의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모방해서 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심의하고, 여기선 집행하고, 여기선 정책을 만들었겠지. 맞아? 여기에서는 육부 있는 데서는 상서성이지, 여기서 시행하고, 중서성에서 만들고, 문화성에서는 심사, 심문, 그지? 검사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지? 잘하고 있나? 그죠? 응? 답은 3번 갑니다. 삼성육부는 태종 때예요. 당 태종 때 완성이 됐네요. 여기까지 보고 갑니다. 다음 유물, 낙타 나오는 거예요. 당의 문화의 특징. 저 당삼체였죠? 당삼체. 세 가지 색깔이에요. 녹색 들어가 있어요. 갈색, 흰색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국제적 문화예요. 그죠? 국제적 문화예요. 그죠? 맞죠? 국제적인 거죠. 국제적인 거죠. 답은 3번 갑니다. 당 시기에 제작된 도자기인 당삼체는 이슬람 영향을 받은 거고요. 당에서 국제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였음을 보여줘요. 당삼체. 녹색, 갈색, 흰색의 세 가지 색. 도자기 인형, 낙타 서역인 서양 악기예요. 서양 악기. 이국적인 것을 좋아하던 당나라 귀족의 취미를 엿볼 수가 있어요. 당에서 있었던 일들이다. 이백, 두복, 조로아스터교, 경교, 이슬람교 등의 외래 종교예요. 이백, 두복. 뭐가 맞을까요? 귀족적이라고 그랬죠? 당나라. 맞아요? 맞아? 귀족적이에요. 서민 계층, 일단 저런 거는 찍힙니다. 그죠? 니은 리을이 좋겠네요. 답은 4번 갑니다. 이백과 두보의 신은 귀족적인 성격을 지녔어요. 외래 종교의 유입은 당 문화의 국제적 성격을 보여줘요. 외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걔네 종교도 많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답은 4번.